지워지면 괜찮은데 마스크하고 막 부비어져 가지고 이게 주둥이가 돼.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이거? 랄라블라. 랄라블라? 너도 가서 사. 와 너무 좋다. 시니어 정보 플래너 양해주부. 저 지금 쌩얼이잖아요. 되게 쌩얼로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고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나갔다가 갑자기 누구를 만났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탁 열었더니 그냥 아 너무 본색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 되더라고. 이거 진짜 어디까지 화장을 해야 되나.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밥만 해라 뭐 그러는데 이거 열고 또 같이 만져서 차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또 이 아랫부분은 또 루즈가 다 지워지는 거야. 지난주에는 TV 홈쇼핑을 고발했잖아요. 세상에 세상에 댓글이 댓글이. 야매주부만 당했는 줄 알았더니 온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당했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엉터리 물건을 사서 망한 아이템을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성공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온라인도 홈쇼핑도 아닌 오프라인에서 발품 팔아서 성공한 인생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립스틱입니다. 요 회사가 참 괜찮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회사 이름을 잘 몰라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을 또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또 저의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저를 망가뜨린 우리 오감독의 딸. 이분은 진짜 전문가세요. 비전문가 아버지와 전문가 딸을 앞에 모시고 함께 의논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보셨죠? 우리 조카 오혜민입니다. 이 루즈를 한 개뿐이 발견을 못했어. 그래도 나한테 괜찮고 약간 매트하면서 마스크를 썼는데 그래도 잘 안 번져. 그래서 아 이거 너가 괜찮아서 아 이거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데 이 회사가 한국 회사니? 네, 에스쁘아. 아 에스쁘아 한국 회사야? 네네. 이름들이 참 외래어여가지고. 네. 근데 이 회사는 좋은 회사냐? 이렇게 네, 물어보면. 이 회사 좋은 회사예요. 저도 이거 쓰고 있고, 근데 이름 고목권은 아니고, 저는 더 제 피부톤에 맞는 코랄 톤으로 저도 입고 있고요. 이거 좋아요. 발림성도 괜찮고, 네. 되게 좋더라고. 네네네. 그리고 오, 이거 괜찮네. 파운데이션도 좋고, 프라이머도 좋은 편이에요. 그래도 이 루즈가 이렇게 발랐을 적에 발림성이 좋더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마스크 잘 안 묻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런 루즈가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 하는 회사는 한 열댓 개 회사를 뒤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거는 요게 제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일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괜찮아요. 이거 올리브영에서 가끔 세일을 할 때 사면은 30% 정도 할인해서 살 수도 있고. 난 세일 아닐 때 샀어. 나 이 루즈는 처음 써보는 거야. 그럼. 립스틱이라고 해주실래요? 어? 립스틱이나 루즈나 불어라고 그랬잖아. 불어. 그렇죠. 프랑스어. 뭐 이게 내가 이상한 말은 아닌데요. 뭐지? 요즘 사람들은 루즈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요즘 사람인데? 내가 뭐 옛날 사람인가? 시니어 정보 플랜. 자, 이제 파운데이션. 이 마스크를 쓰면서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어디까지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문제를 또 제가 또 고민을 했죠. 마스크가 5존만 쓰면 오후에는 이 철인데도 버려야 될 것 같은 거야. 너무 많이 묻어서.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 헤이미쉬에서 나오는 쿠션이 그 마스크로 이렇게 비볐는데도 안 묻어나더라고요. 그래? 쿠션 좋니? 저는 안 써봤는데 그 헤이미쉬 그 혹시 산다라박 아세요? 산다라박. 투애니원 산다라박이 그거를 써보고 그 마스크 입술 뿐만이 아니고 파운데이션 하면은 두껍게 바르면 이렇게 묻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막 묻어나거든요. 근데 그 쿠션은 저번에 이거 기억하시죠? 들어갔다. 지금 잘 커버됐나요? 오 커버 엄청 커. 완전 100억. 쿠션 하나만 썼는데 굉장히 도자기 같지 않나요? 근데 그 쿠션은 안 묻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긁었는데도 안 묻어나더라고요. 그 이제 일단은 또 이걸로 일단은 미스트를 해줘야 되죠?
전문가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이거 먼저 하는 거죠?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이거 물이 축축해가지고 너무 많이 했나 보지. 보통 예전에는 이런 스펀지로 얼굴에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 파운데이션을 너무 먹어 얘가. 아~ 내 얼굴에 가기 전에 얘가 다 먹어. 그래서 이거를 안 쓰고 요런 거는 뭐냐면 약간 지금 물을 먹여놨거든요. 요렇게 쿠션에다가 미스트를 살짝 뿌려주는 거죠. 스펀지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얘가 많이 먹지 않아. 그리고 건조하지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진짜 싼 거부터 엄청 최고 비싼 거까지 내가 사봤어요. 최고 비싼 건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쿠션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쪽 볼과 이쪽 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비싼 거로 했을 때와 요거는 그냥 보편적인 가격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려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결이 이렇게 젊고 이쁜 사람들 같지 않거든요. 요거 아시죠? 머리 눌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 다이소에서 사실 수 있어요. 이 비싼 쿠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비싼 쿠션. 굉장히 다르다. 완전 다르지? 네.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 엄청 매끈하네요. 지금 바른 데가 광이 나고 뭔가 그 깐 달걀처럼 그런 느낌이 미끈한 느낌이 매끈해, 있어? 매끈한데 지금 처음에 한 거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두드리기는 이쪽이 더 많이 두드렸는데. 네. 이쪽은 10살은 어려 보이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왜? 전혀 아니야? 왜요? 안 그래. 아니야. 자세히 봐봐. 이 반쪽이 10살 어려 보이지 않아? 10살은 아니고 2살. 2살? 아이씨, 좀 써라. 돈도 안 되는데. 아이씨. 어디서 사셨어요, 이거? 이거? 랄라블라. 랄라블라. 너도 가서 사. 와, 너무 좋다. 그치? 이건 진짜 추천템이에요. 요렇게 생겼어요. 좀 비쌌어. 몇천 원 했어. 어머. 내가 화장했을 때 저걸로 샀으면 예뻤을 걸. 정말 발로 사세요. 발라야 돼? 예. 아니 그때는 너 쿠션도 안 썼잖아. 아니요, 썼어요. 이거를 두드려 패야 돼요. 종일 두드려 패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도 깜짝 놀랐네, 사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하는데 진짜 괜찮네. 자, 요거는 성공했어요. 시니어 청복 플래너. 이 인생템 컨실러야.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리퀴드를 바르잖아. 펜슬 타입이 나. 이건 펜슬 타입이야. 해봤어? 아니요. 안 해봤어?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 하루 종일 나는 이거 하면은 조금 이따 금세 없어지거든. 근데 요거는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요쪽은 우리가 화장을 안 해도 되잖아. 마스크 때문에. 그런 날 밑에만 요걸 컨실러를 하는 거야. 요 아래는 요 컨실러만 하고 나갔어, 내가. 근데 같이 나가요, 우리 며느리. 어머니 화장한 것 같아요, 그래. 요것만 쫙 잡티를 가리니까. 잡티를 가리니까 별 저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메이크업 안 하고, 요 컨실러 하나만, 요것만 사가지고. 어디 메이커인지 봐봐. 요거 인터넷에서만 판대. 근데 이게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이거를 진짜 강추한다 그러더라고. 인생템이라고 그러면서. 꾸셀, 이름이 꾸셀이래. 꾸셀? 18,000원. 18,000원. 지금 네이버 쇼핑 보니까 18,000원. 시니어 청복 플래너. 이 눈썹 그린 연필을 또 사지 않았겠어?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리기 터치감 좋고, 그리기 좋고 색감이 괜찮다라고 하는 걸로 내가 진짜 잘 그려진다. 잘 그려지지? 진짜 잘 그려져요. 내가 저걸 썼어야 되는 건데. 또 너무 따져서 알고 있어요. 요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는 솔도 이렇게 있어. 근데 되게 이 솔이 부드러워. 부드러워.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솔 중에서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 맞아. 어떤 건 너무도 딱딱해가지고 딱딱해서 막 아프고. 맞아요. 이게 이렇게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해봐. 이것도 클리오. 소리 되게 터치감이 좋지. 안 아파. 진짜 어떤 건 너무 아프거든요. 킬브라우. 이게 비싸더라고 제일. 12,000원인 거죠.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이건 그레이 브라운. 요게 다섯 가지 색깔인가 있어.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그 중년의 문제가 뭐냐. 눈이 이렇게 번지지? 자꾸 번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부터 아이라인을 안 하게 되더라고. 섀도우만 살짝 하고. 근데 진짜 이번에 좋은 섀도우를 하나 발견했어. 또 요거가 발림성이 너무 좋은 거야. 요거 어느 회사인가 한번 봐줘봐봐. 롬앤드 써봤어? 이거 유명한 건 알아요. 근데 써보지는 않고 테스터만 해봤는데. 눈에다가 발라봐봐. 이 발림성. 발림성 너무 네, 좋다. 너무 좋네요. 이거 되게 가격도 괜찮지 않아요? 가격도 괜찮고. 그렇죠. 입자가 되게 고와서 이게 날림도 없고. 날림도 없고 그냥 다 채워져. 주름이 다 채워져. 그래서 줄도 안 가. 완전히 중년을 위한 최고의 내가 섀도우다 내가 그랬어. 색깔도 요거 말고도 한 네 가지가 있어. 근데 나는 약간 핑크빛 도는 걸로 했는데 하여튼 손으로 해도 너무 잘 발려. 이게 브러쉬를 안 써도 너무너무 잘 발리는 거야. 이거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진짜 많이 써요. 가성비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저렴하고, 이게 번짐도 없고, 그냥 한번 탁 하면은 그대로 그냥 촥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섀도우를 그렇게 많이 써보고, 뭐 샤넬도 써보고 다 했는데, 이렇게 발림성 좋은 건 처음 봤어. 진짜 섀도우는 끝까지 안 써지잖아. 내가 뭐 그렇게 섀도우 쓸 일도 없고, 그래서. 새거로 막 종류별로 막 이만큼이 있는데 어머니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연도도 지났지만은 그거 이거 발림성이 달라요. 그러더니 이거 어머니 내가 사드릴게. 선물 받았어. 아마 네가 화장했어도 이걸로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때는 너무 재료가 안 좋았어. 재료가 좀 허접했어. 도구도 안 좋았고. 그렇지. 인정해. 나도 이걸로 해보니까 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이번에 요 이제 제가 홈쇼핑에 못 믿는다 그랬지만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 네오잼. 아이고. 편집하기도 힘든데 끝없이 나옵니다. 네. 네오젠. 요거는. 마스카라인데 왜 좋으냐? 솔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 양반은 평소에 화장도 잘 안 하면서 왜 저딴 건 자꾸 사다 드리는 걸까요? 이게 너무나 신기한 게 방송 있는 날은 메이크업 전문가한테 받으시고 평소에는 구심바가지처럼 댕기면서 세상 좋다는 화장품은 다 모아놓고 지금 몇 가지 더 있는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풍성해지면서 길어지면서 여러분들도 그냥 저딴 게 있구나만 알고 계시고요. 사지는 마세요. 찌지 않고 붙지 않잖아. 눈썹 끼리. 여러분들도 화장대에 지금 화장품이 가득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딸들아 이거 보고 너희들도 사면 안 된다.